한반도와 대만 이 두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가장 큰 패권 갈등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실상을 간과하고 빅딜을 가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화된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통해 미중 간의 협상 전략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국토전략TV?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미지의 위험을 피하고자 결국 이 두하스팟 문제, 즉 북한과 대만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중 간 비밀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통일과 대만 문제에 대한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입니다. 미리 예상해보는 대략적인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인정하고 통일 후에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을 수용한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대만 통합을 수용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즉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빅딜이 성사된 후 한반도는 남북한의 통일 과정을 진행한다. 한편 중국은 대만 통합을 실현하며 미중 양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한다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많은 도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유를 누려온 대만 국민과 사실상 왕조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북한의 지도부의 반응, 국제사회의 인정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신뢰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거래의 성공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체제의 붕괴 혹은 중국에 의한 강압적인 대만 내 자유주의의 붕괴가 될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선 미중 간 빅딜이 실제화될 경우 대만과 한반도의 정치적 풍경은 물론 지구상의 지정학적 균형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당사자들로서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주요 미국 엘리트들이 중국 지도부를 속속 만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정학적 빅딜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는 예측이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 반도체의 붕괴. 먼저 중국이 대만을 강제 병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집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주요 기업인 TSMC를 포함하여 여러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이 손상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은 단지 대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이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전자제품, 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공급망에서 손상을 입으면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 충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기회를 잡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손상을 입게 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외 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 세계 국제 투자자들의 변화를 매끄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대만 통합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무역 루트 대변역.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통합하면 이는 한반도의 주요 무역 루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만 주변의 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한 선박무역으로 대부분의 무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루트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만 통합 후에는 이러한 무역 경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토가 확장되면서 무역 경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무역 루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이에는 북극 항로나 베링의 터널 등을 활용한 북방 무역 루트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 경로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럽 그리고 북미와의 무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북미의 자원, 특히 알래스카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 및 유럽으로의 기존 항로가 중국의 해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북미와의 무역 루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더욱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시합니다. 새로운 무역 루트의 개방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기존의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는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향후 도전도 예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신저 박사의 경고. 미중러 간의 국제정치는 한반도 통일 후에 새로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필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재의 전략적 배경으로 미국은 현재 중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최근 제3차 세계대전이 곧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질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민주화된 중국, 자본주의로 번영하는 중국을 마주하게 될 준비가 아직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자본으로 사실상 국가가 유지되다시피 하는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디커플링되는 순간 러시아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통일될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 통일한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될 극동 러시아 지역의 분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극동 연해주 지방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밀약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된 한국은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방면으로 무역 경로를 확장하게 될 것인데, 이는 대만 유사 사태로 인해 남방 항로가 막힌 한반도에게 생명줄 같은 무역로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무역 경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베링해협철도, 그리고 북극 항로를 통한 선박 항로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한반도의 북방 정책과 무역 다변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국제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북방으로 무역 경로를 확장하고 더 넓은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만의 애매한 포지션과 북진통일론. 현재 미국은 대만의 방어에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이 의무징병제도를 2018년 이후로 사실상 폐지된 수준에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강력한 징병병력 운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합하려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던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이룬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유이며, 또 최근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최근까지의 미국의 입장은 과연 대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합하려 할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과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피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 대신 미국의 군사 동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북진통일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정학적 동향을 주목하는 전문가들 중 일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대응 전략으로서 북진통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일 전략에서 벗어난 전략이며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통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중 간 빅딜 가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편과 함께 한반도의 국제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더 큰 변화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모두 빅딜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미중 간의 복잡한 관계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